아, 숨쉬기 너무 힘들다. 나 여기 저번에 받은 방 같은데? 머리봐. 여러분, 한국 왔어요. 그냥 셔츠 하나 더 가져올걸. 같이 비행한 크루 몇 명이랑 가서 치킨 먹고 다이소를 털고 왔어요. 근데 어째 먹을 것밖에 없네요. 괜찮아. 아, 너무 배불러요. 제가 진짜 어제부터 교촌 허니콤보 먹고 싶다고 타령을 했었거든요. 근데 왠지 리저브인데 불리지 않을 것 같아갖고 남자친구한테 우리 같이 치킨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딱 한국을 회사께서 한국을 보내줬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피곤하고 지금 다리가 진짜 너무 땡땡 부어서 너무 힘들어. 빨리 좀 씻고 그거 해야겠어요. 압박 스타킹? 이게 뭐야? 리화사 왜 저래? 아침에 일어나서 나 목소리 왜 이래? 어제 먹다만 치킨을 먹겠습니다. 분명 어제 많이 먹었는데 왜 배고프지? 사망자는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오고 한달 만에 발생했습니다. 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큰일 났다. 하이닉스인데요. 약 28,000명. 13일까지. 빵! 어제 산 건데, 아무래도 이런 포장을 다 뜯어야겠죠? 그래야 들어갈 것 같아. 얘네 다 스태킹 해야겠다. 아니, 비가 이렇게까지 올 일이야? 여러분, 저 요새 계속 인터내셔널 비행할 때마다 레이오버 가면 비 와요. 넘나 싫다. I saw you. 너와 나의 서울. 근데 확실히 평소보다 사람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바깥에. 비가 와서 그런 것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어머나, 여기는 웬 펄을이니. 어, 쉣. 으악. 전 지금 이모 집에 가고 있어요. 빵 사서 가야지. 커피 내려달라고 해야지. 이제 또 같이 어저께 치킨 먹었던 그중한 명이랑 자연볼게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한국 뷔페, 한식 뷔페를 맛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잔뜩 있지.
진짜 세상에 마상에 너무 힘들었어. 백투백으로 불리다니. 저 또 왔습니다, 한국. 여러분, 한국 왔어요. 한국 코로나 사태 때문에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서 저희 선배님들께서 다들 북구풀을 하는 바람에 제가 불려왔어요. 나는 좋지 뭐. 일단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도 잘 먹어야 이뮨 시스템이 잘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먹으러 갈 거예요. 빨리 준비하고. Let's go. 와우, you're all set. How are you so fast? 빵. 네. 이거 드시다가 네. 고기랑 드셔 보시다가 또 부족하거나 그러시면 그때 주문하셔도. 그럼 차라리 냉면 같은 걸 하나 시킬까? 저는 삼겹살 한 점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추추추추. 줄까 마카롱? 하나 사 먹어볼까? 진심 마카롱? 맛있다고 들었어. 나도 하나 넣어줘. 하나씩. 오케이 여기 오케이. 초코파 이거 있나 언니? 이게 뭐야? 이거 요즘 새로 나온 건데 맛있다고 들었는데. 레드벨벳 맛. But I'm not a huge fan of chocolate pie. I love red velvet. 아, 나 내일 아침에 뭐 먹지? 나도. 진짜 배고파 아침에. What about the salted caramel Oreo? That sounds good. Are you buying it? I don't know, but I'm not a huge fan of Oreos. I'm not gonna get it. You buy it? Look at this. Cookies and cream Oreos. Cookies and cream like chocolate pie. I'm not so sure about my favorite. 짠! 슈돌이랑 따뜻한 배즙을 먹으면서 잘 겁니다. 바이바이. Good morning. 와. 아침에 일어나서 심심해서 이걸 본데 이거 카드 너무 이쁘다.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이거 서촌에 있는 데던데. 배고파요. 아이고야. 제 삼가 중에 뭘 먹을까? 요구르트를 먹을까? 덴마크 그린 그레이프. 그래도 정했어. 밥맛이 꿀맛이다. 밥 시중을 대신하는 반려이다. 우와. 어 너무 추워. 아 저기 스타벅스 바로 있네. 운동을 해서 제가 지금 팔을 잘 못 들겠어. 아파. 아, 어저께 진짜 너무 행복하게 고기를 구워 먹고 되게 배부른 아침을 맞이했어요. 좋았어요. 어쨌든 운동을 조지러 갔는데 제가 조졌고요. 그리고 같이 비행한 다른 한국인 승무원 동생이랑 홍대 가서 래쉬 리프트 받고 아닌데? 래쉬 펌 받고 그리고 밥 먹고 올리브영 갔다가 살 거 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분명 나 3일 전에도 한국 왔었는데. 네, 저 이제 또 가볼게요. 롬빠. 너무 썰렁해 근데. 월요일이잖아 오늘. 월요일인데 이렇게 썰렁하다니. 척은 무서운데? 다 또 이런 데 와서 탕진잼을. 우와 근데 이런 게 만 원이나 해. 안 사요. 네 너무 비싸요. 이걸 내가 만 원 주고 사고 싶진 않은데 이쁘긴 한데 그 베이비 샤크. 여기도 샤크. 여기도 샤크. 진짜 그거 귀엽다. 네, 이거 우리 가방에 들어가지도 않아. 이거 근데 완전 꾸기. 꾸기꾸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오! 신기하게. 우와! 언니! 언니 이런 거 사려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이미 샀어. 아, 빵! 짜잔! 또 왔어 또 왔어. 오! 좋아! 샴푸 신장! 네, 전 또 이렇게 잔뜩 쇼핑을 해버리고 가방을 싸요. 아! 맨날 그만 사라 그래 놓고 맨날 또 사. 괜찮아 다 먹을 거야 거의 다. 왕. 그리고 저희 픽업 늦어졌대요. 비행기가 늦게 와서 시간이 조금 더 생겼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휴. 이거 손예진한테 영업당한 거. 이쁘잖아. 저 그리고 이거 샀어요. 너무 이쁜 것 같아. 좋다. 빵!
여러분, 저 눈썹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같이 비행한 동생이 메쉬펌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예쁜 것 같아. 잘 나오나? 나오겠지 뭐. 그래서 오늘은 화장 안 하고 그냥 마스크 쓰고 비행을 할 겁니다. 바이바이. I know, but I should have gone to this one. Yeah. Wow. 텅텅 비었어. 와.